어머니, 아버지, 오늘 또 김제 지평선 축제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 보시고 웃음과 해악으로 공연하고 있구만. 어머니가 그랬죠. 잡아 뜯어먹을 놈이 창피스럽게 각설이 한다고. 그래도 직업에 미천이 어딨어요.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불러봐도 부르는 보도실 어머니를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어머니여 주원미 자식이 성전에 신들 엎드려 힘니다. 어머니, 개똥밭에 불려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랬는데, 그렇게도 저 머나먼 세상이 빨리 가고 싶었어. 호미자루 벗을 삼아 필삼을 메고 오진 고생 많이 하셨으니 저 머나먼 세상에서는 부귀공명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오. 우리 엄니도 무심하긴 무심합니다. 다른 자식은 부모가 아니게 자식 보고 싶으면 꿈속이라도 보인다 하더만, 그렇게도 내가 미웠어 엄니. 이게 그 미워냥 바라시고 보세시 어머니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하셨나요. 어머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살아생전에 어머니 아버지 부를 때가 좋구만. 저같이 이 부르자식처럼 후회하지 말고 맛있는 것만 사드리고 관광여행도 보내드리고 우리 젊으신 애들이 끄던 용돈도 드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어. 꽃다운 이팔청춘에 서방인가 남방한 아버지 보고 고생하신 우리 엄니. 어머니! 어머니! 이파천천보았으니요사랑의운기도들란다 영지와 눈을 발라 더듬는 얼굴이에 숨쓰는 쉬면서 흐린 눈물 이름 맞춰 박서준양 직업이 원수보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각세리 앞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 그래. 어떤 사람은 오대금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 누리며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던만은, 여기 있는 각세리는 두레박 팔잔지, 역마살 팔잔지, 무당 팔잔지, 역팔잔지,
오늘 김제 집병도 둘째 와서 이렇게 우려야 된단 말입니까? 술취한 사람들이 고정도 받았으며 관리세도 받았다고 밤늦은 일러거에 지친 몸을 잃어 오질게 알아가는 낙과 이름마저 박스님 직업이 원수